때리 동문장 시작하겠습니다. I'm B. I'm rain. 아 참, I'm B래. I'm rain.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었다. 뭐라고 물었더라? 그렇죠. 너는 누구이니 하면 되니까. 그렇죠. Who are you? 됐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고 rain, 비는 자기의 이름이니까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마찬가지 요거 뜻 한번 쓰고 단어 세 번.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my name and face 바꾸고 대답 듣고 싶습니다. 그럼 뭐라고 물었더라? 그렇죠. 무엇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니? 나의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어.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이 문장은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안녕하세요. 자 여기 누가 다를 표시해볼까? 누가 많은 사람들이 뭐한다? 알고 있다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표시하면 누가 a lot of people이 뭐한다? 노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이 동사 M are, is, 아니나 was, were. 눈치껏 쳐다봐도 안 보이는데 선생님 눈에는 너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무슨 시예요? 하나씩고 other people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러면 세 가지 문장 중,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하나씩고 do, does, did 중에 자 여기에 he, she, it이 아니죠. 만약에 그 만약에 나는 알, 뭐 나는 알고 있어 이때 I know 하면 되겠고 너는 알고 있어 you know 그들이 알고 있어 they know 그녀가 알고 있어 맞습니까? 다 배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그 다음 뭐? No. 됐습니까? 이렇게 길면 문장이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하면 걔들은 뭘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본 거죠. 걔들 뭘 알아? What do they know? 걔들 뭐 알고 있니? 근데 원래대로 하면 they를 쓰면 안 되겠죠. 지금은 이거는 여기에 두가 있는 거를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they로 안만 길어봤자 해본 거고요. 오케이. 너는 뭐 알고 있니? 뭐 What do you know? 이러면 되겠죠. 근데 그는 뭘 알고 있니 할 때는 What does he know? 그녀가 뭘 알고 있니? What does she know? 그것이 무엇을 알고 있니? What does it know? 여기는 그들이 뭘 알고 있니? What do they kn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a lot of people know? 그랬더니 대답이 오케이, 많은 사람들이 뭐 알고 있어? What do a lot of people know? What do they know? They know my name and face. 계속해서 다음 문장에 안만 길어봤자 한 개 나옵니다. 'But they don't know my story.' 그래서 they는 뭐 대신 왔고 자 이거 안만 그렇죠 안만 길어봤다 했다는 얘기는 앞에 나왔었기 때문에 또 쓰기 또 쓰면 귀찮고 길잖아. 그럴 때 하는 게 바로 안만 길어봤자를 써먹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데이는 뭐 해봤다?
But a lot of people don't know my story. 그래서 이게 문장인데 이건 접속사니까 빼고 생각해도 되고요. 이게 문장인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고 붙여줘야죠. 두죠. 근데 not을 넣기 위해서 이 속에 들어있던 두가 not과 합쳐서 모른다를 만들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뭐 했냐? 이 대답 듣고 싶다 했어요. 이거는 묻고 답하기 위해서 빠져있으라 그랬고요. 그래서 자, 너의 이야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뭘 모르니? 라고 묻는 거 해봤었습니다. 걔들은 뭘 모르니? 하고 싶으면 자, 그들이 무엇을 아니였으면 뭐였겠다? 걔들이 뭘 알아? What do they know? 걔들은 무엇을 알고 있니? 근데 걔들이 뭘 모르니? 하고 싶으니까 What don't they know?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떠올러 가면 보지마 라는 명령문입니다. 몇 년 전에 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연습 좀 하고 와야 되겠다. 혜리 알겠습니까? 연습 좀 하고 오세요. 이건 단어 할 때 뭐뭐 하면서 했었어. 이건 이렇게 써먹는 거다 이러면서 됐습니까? 연습 조금만 더 하고 오세요. 오케이.